여기 우리 운산은 예로부터 사상 팔경이라고 그래서 대부분이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데 특히 우리 운사의 저녁 종소리가 아주 전통 있고 예로부터 유명한데 임진왜란 이후에 없어져서 최근에 우리 불자들의 염원을 담아서 7년 만에 지난 25일 타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절들은 종을 아무 때나 쳐서는 안 되니까 못 치게 하는 데 비해서 우리 운사는 우리 불자님들 누구나 오셔서 종을 칠수 있게끔 했고 지금도 밖에 등을 환하게 켜서 이렇게 불을 밝혔습니다. 등다 보셨죠?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등을 크리스마스 지나서 연말연시 지나서 내년 성도제일까지 켤 거니까 이제 여러분 그 가족들과 바람쐬러 차 가지고 오셔서 혹은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저기 아래 김해 별바다도 보시고요. 자, 어제,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반야심경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마하란 뭐냐? 저번에 우리 말씀드렸죠. 크다. 뭐가 크냐? 절대적으로 크다. 이게 왜 이게를 이제 크다고 했냐 하면은 언어로는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우리의 번뇌라든가 생사의 가장 큰 문제들을 이 마하반야 바라밋다 심경을 공부함으로써 한순간에 해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뭐라고 그랬죠? 지혜다. 누가 대장 노릇을 한다? 지혜 있는 사람이 대장을 한다. 그러니까는 사업을 하는 거나 대인 관계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살려거든 또 성공하려거든 지혜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기울인 데는 우리가 좌선하는 거, 선하는 거, 명상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라밀다는 피안으로, 심경은 핵심 경전이다. 특히 왜 핵심 경전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600권이나 되는 큰그 반야심경의 아주 엑기스만, 정수만 뽑아서 이 짧은 반야심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핵심, 아주 요긴한 중요한 경전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침 새벽 예불, 낮 기도, 또 저녁 예불, 또큰 행사 때마다 반야심경만큼은 꼭 하는 이유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만 이해를 하거나, 알아버리면은 도를 통해 버리고 바로 부처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전이다라고 해서 우리 불자라고 하면은 또 애우시면은 뭐 당연히 애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줄을 나가 보겠습니다. 자,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 일달을 행할 때 다섯 가지 싸임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액을 벗어났느니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반야심경은요, 제목에서도 얘기가 다 되었지만은 이첫 줄이 반야심경을 다 표현한 말씀이세요.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은 개공도 일체 고액 여기까지가 반야심경을 다 설명해 놓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이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되죠. 자,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관하다, 자유자재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하고 있다. 스스로 이거는 다른 말로는 스스로 자기를 명상하는 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를 배우는 우리는 늘 명상을 해야 됩니다. 길을 갈 때도 내 안에 나를 찾아보고 사물 하나하나를 볼 때도 그 하나를 가만히 탐구해 보고 늘 명상해요. 네, 제가 여러분 그 앞에 컵 보이시죠? 한번 컵 열어보실까요? 이 컵은 제가 여러 해 전에 물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혹시 그런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보셨죠? 제목만 알고 저 얘기만 들으면 이제 끝납니다. 그 책을 보니까
깜짝 놀란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유리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사랑, 행복, 평화 이렇게 좋은 단어를 쓰면은 물이 결정체가 또렷하게 육각수가 되면서 좋은 빛, 금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컵에다가 이번에는 싫어, 짜증나, 미워 라고 썼더니 물이 결정체가 뭉그러지면서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서는 이러한 물의 현상을 사진으로 다 찍어서 한 권을 다 만들었어요. 이탈리아나 영어나 프랑스나 일본말 어느 말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 10년 전쯤에 우리나라 공중제 방송 MBC에서 밥을 해가지고 병에다 넣어서 밀봉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사랑해, 하나는 미워해 썼어요. 그리고 보름 후에 꺼내봤어요. 금방 한 밥을 병에다 밀봉해서 그 사랑해와 짜증나, 미워해를 써서 보름 후에 꺼냈더니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단 변하죠. 왜? 모든 건 변하니까. 더군다나 금방 한 밥을 밀봉해서 넣어놨으니 어찌 되겠어요? 썩든가 또 어쨌든 변하겠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사랑해 쓴 거는 하얗게 발효가 됐어요. 하얗게. 짜증나 쓴 거는 새까맣게 곰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밥도 알고 있죠. 또 꽃 화원에다가 음악을 틀어주더니 꽃이 예쁘게 핀다는 거.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컵에다가 좋아질라고를 써서 넣어서 좋아질라고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도 좋아질라고를 만들어야지 라고. 그러고 나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이제 제가 주문하는 로고와 글씨를 연락하고 이걸 하려면 공장에서 많이 찍어내야만 수치가 맞으니까 뭐 몇십 박스를 해야 되고 돈은 얼마 해서 그 당시 제가 부담스럽더라고요. 놔둘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렇게는 하는 거를 중단했어요. 그렇지만은 제 마음 밑바닥에서 그 생각을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5, 6개월 지났는데 어떤 불자님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왜 만나러 왔느냐? 스님, 제 친구인데 자기 남편이 유리공장을 세 군데 한대요. 음성, 제천, 또 뭐 멀어서 천안으로 다 모으는데 큰 스님이 좀 땅을 밟아주는 기도를 했으면 해서 저한테 이제 좀 와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제가 출장은 잘 안 다니려고 그랬거든요. 안 갈락 했는데 아 불자가 간절하게 스님을 원합니다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쯤에 있어서 인생에 무엇이 없다? 정답은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해놓긴 했지만은 외에는 항상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탁과 기도를 다 준비해가지고 다행히 그분이 또 저를 모시러 왔어요. 천안까지 2시간 걸리거든요. 차 타가지고 가면서 제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불교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뭐 텔레비전 법문, 스마트폰 법문 뭐 그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나 컵을 좀 만들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미 저한테 이제 간 거죠. 그래갖고 스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무려 1000개 세트를 만들으셔서 우리 소종사 법당 낙성식 때 전부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또 1000세트 대주셔서 다 나눠드리고 제가 이제 우리 운사로 왔는데 운사의 신도들도 당연히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는 레벨이 높아져가지고 전화를 해서 우리 사장님, 이제 거사님, 우리 신도는 거사님 제가 이번에는 유리컵을 사겠습니다. 저 돈 다 드릴 테니까 이제 3000세트만 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스님 무슨 돈을 줘? 제가 보시해야죠. 3000세트 내려왔습니다. 박수!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놓여있는 컵이 그런 컵이니까 자 이제 오늘 컵을 받으셨는데 이 컵이나 물을 저녁에 넣어놓고 뚜껑을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물이 뭘 봐요? 좋아지려고. 하버리에서 좋아지려고. 아주 넉넉하고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좋아지려고. 그러고 나서 이 자선하는 그림을 보거든요. 물이 명상하죠. 우리도 명상하고 물이 명상하니까 더 좋은 물 되죠. 또 빨간 도장은 마음을 깨달은 즉 부처다. 그래서 이 밤새도록 이 물을 보고 나서 이제 아침에 자 컵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어떻게 마셔요? 어떻게?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또 좋아질라고. 그러면서 탁 마시는 거죠. 아, 맛있다. 그런데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재작년, 작년, 재작년에는 과학자들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수를 몇 개인지라고 밝힌 그 논문서가 있어요. 몇 개일까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50개요? 어떤 분은 한 1억 되나요? 그러시더라고. 1억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저 시골에서 과학 공부를 못 하시는 데에서 무려 70조 개. 70. 하면서 70조. 지금 말이 그렇지 부지부지 많은 거예요. 작년에는 몇 개인지 아세요? 작년에는 90조. 올해는 100조. 왜 그렇게 계속 바뀔까요? 첫째, 모든 건 변하고 있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저 좋은 현미경이 발전하면서 우리 몸에 세포가 더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내 몸 밖에 있는 물도 알고, 닭도 알고, 꽃도 알고, 집도 알고, 옷도 아는데, 여기서 내 몸 안에 나와 함께 있는 내 몸의 세포들은 나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가 제일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속상해 하면은 내 혼자 속상해요? 또 누가 속상해요? 내 몸에 100조의 의세포가 같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그게 다 병이 되는 거죠. 병이 돼.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좋아지려고 불교대학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긍정적인 말을 쓰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물어봐요. 아, 스님 그래도 맨날 아픈데 어떻게 아프다는 말을 안 하냐고.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가 아프려고 한다 하면은 허리가 아프다 그러지 마시고, 스님 저 허리가 좀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지려고. 무릎 관절이 요즘 많이 아프다 그래. 관절이 튼튼해질란가 봐요. 그렇게. 그렇게 말하면은, 아, 저분은 지금 관절이 좋아지고 있구나. 실제로, 여러분, 플라시보라고 말하시네. 플라시보? 네, 플라시보가 가짜 약이지 않습니까? 가짜 약을 주고 똑같이 말을 했대요. 이 약이 진짜다. 먹어봤더니 50%가 효과를 보더랍니다. 더 놀라운 거는 나무젓가락을 두고 이제 사람한테 실험을 하는데 눈을 감기고 나서 이 새 젓가락이 지금 금방 불에 달궜는데 한번 대보겠다 했더니 아구 뜨거우면서 손에 실제로 화상을 입더랍니다. 화상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체이신죠. 모든 게 다 마음 작용이에요. 모든 게. 특히 신라 시대의 최고의 스님은 뭐 저는 원효 스님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스님은 우리가 더 존경받는 이유는 국내파예요. 유학을 안 가고. 근데 이제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이 지금으로 하면은 변산반도 그쪽에 이제 유학을 가다가 비가 많이 와서 들에서 잠을 자는데 그 당시는 무덤이 이렇게 굴처럼 돼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안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하도 마려워서 더듬더듬 자다가 더듬어서 바가지가 있어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나 달고 맛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였고 해골바가지에 썩은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원효 스님이 구역질을 했어요. 구역질을 하다가 내가 어젯밤에 먹었던 그 물은 달콤했는데 왜 다 소화가 되고 난 지금에 다시 구역질이 나오는가라고.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겪어볼 수 있는 대단히 일상적인 일 속에서 스님은 명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한 거예요. 하, 이상하다. 소화는 다 됐는데 왜 이제서 금서는 그때 깨달습니다. 뭘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것은 마음의 조작이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조작이라고. 마음의 조작이다. 마음이 막 조작하는 거예요. 날 속이고. 모든 것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컵이다 물을 드시면서 늘 아침마다 오늘 또 좋아지려고.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하루 종일 나한테 부딪히는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어떤 경우일지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기왕에 사는 삶 더욱 건강하고 또 나를 보면 더 행복해지고 나와 대화하는 분들은 더 좋아지게끔 하는
그런 우리가 광명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자재 보살은 세상을 다 관하고 있다. 자유자재로.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수행자가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어떤 수행, 이게 관자재 보살이 하면 우리는 어떤 수행자가 그렇게 깊은 반야바라 밀달을 행할 때, 이거는 아주 집중적으로 명상을 행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수행자가 깊은 집중적인 명상을 행할 때, 그러면 우리가 명상을 행하면은, 명상을 하면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왜냐면 우리는 나로부터 한 번도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살까? 나는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돼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어떤 수행자가 깊은 집중적인 명상을 깊이 깊이 해볼 때 내가 누구인가를 명상했더니 나락하는 존재는 다섯 가지의 쌓여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섯 가지로 쌓여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다섯 가지는 일시적으로 우연하게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났더니 일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버렸느니라 라고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 외우시면 좋겠어요. 어떤 수행자가 집중적인 깊은 명상을 행했더니 나락하는 존재는 다섯 가지로 쌓여 있는 존재고 이 다섯 가지는 일시적으로 잠시 모였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 쪽 이 다섯 가지가 뭔가 이걸 이 우리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이라고 해요. 오온. 오온은 다섯 가지 쌓여 있는 거라는 건데 오온은 뭘까라고 보면은 자 책에 나왔죠. 색수상행식. 색 한번 할까? 색 수 상 행 식. 색은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 색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색 하면 항상 물질이다라고 기억하셔요. 물질. 그리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 예. 처음이시라서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으시죠. 근데 일단 이렇게 애워놓으시고 색은 물질이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다 색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리고 정신은 뭐예요? 수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이걸 만지잖아요. 만지면은 유리의 느낌을 받죠. 그러면 유리라고 하면은 아 유리는 좀 딱딱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나로 하여금 물을 먹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릇이고 이거는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느낌은 수 이게 딱딱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 이거는 물을 먹게 하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행 나한테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식이에요 그런 뜻이 수상행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신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신세계. 감정세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이 인연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아, 나락하는 거는 실제로 이거구나라고 알아채린 다음부터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이 육신으로부터 생긴다고 하는 걸 알고, 이것에 집착을 끊고 나서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느니라, 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어떤 수행자가 깊은 집중적인 명상을 행할 때 나락하는 존재는 정신과 물질의 임시적인 화합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알아챘더니 일체의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때리면 아프죠? 왜 아파요? 육신이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누가 때리면. 근데 누가 욕해도 기분 나쁘죠. 왜 그래요? 내락하는 어떤 존재를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한 어떤 수행자였을 때 가리왕이라는 왕이 부처님을 고문을 했어요. 고문을. 근데 부처님은 그때도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후유증이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적어 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까 오온 다섯 가지 쌓여 있는 것이 다 공한 것을 알고 나서 일체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그렇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일체 유의법은 여몽 한표형이고 여로 여겨전이고 응장 여시광이다 그랬는데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러시면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여자가 같을 여자예요. 같다. 무엇과 같아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또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다. 그렇게 이것을 금강경의 여섯 가지 비유라고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라면 이 정도는 또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금강경의 육유 여섯 가지 비유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섯 가지에 왜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이 여섯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자,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잡히지만 않네요. 자,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만 꿈이 아니고 우리네의 삶도 응장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 물거품, 그림자, 번개, 이슬과 같은데 이것만 꿈이 아니라 우리네의 한평생의 삶도 이와 같이 가나라. 그렇게. 그러면 자, 이와 같이 간단하게 했을 때 여러분은 가슴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여러분께서 가슴에는 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줄이면은 집착하지 마라이죠. 집착하지 마라. 모든 사고는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해서. 모든 사고는 집착해서. 모든 불화도 집착해서. 내 것을 왜 가지가? 이건 내 것인데 라고.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못하지만은 늘 내 것을 챙깁니다. 늘. 그래서 그것이 나의 괴로움을 또 가지고 오죠. 또 여기 금강경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니 약견재상비상이면 직견재다에서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무릇 형상이 있는 것 모든 것은 계시 다 허망한 것이니 헛된 것이니 만약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보느냐 모든 상이 상 아님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즉시 부처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부처를 보고는 두 번째고 이 말씀도 이 형상 모든 상을 허망하다라고 보라는 것이죠. 그거는 다른 말로 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주상 고시 누구에게 뭘 줄 때도 절대 주었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주어라. 그렇게. 그러면은 그 결과는 내가 이르고 건강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질보로 예를 들면 요즘에 말로 하면 금괴로 10개, 20개를 준 것보다 좋은 법문 하나 알려주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된다라고 물질은 영원하지 않고 또 이런 걸 주었다는 생각도 갖지 않게끔 보시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합니다. 자, 꿈과 같이 보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꿈과 같지 않고 너무나 신비롭고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릴 때의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나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올 봄에 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종 달아서 치고 있어요.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더 빠른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 옛날에 이제 스님 한 분이 그 고을의 태수 딸을 불공으로 왔는데 봤나 봐요. 너무나 예쁘니까 혼자 사모했어요. 좋아했어요. 스님이 좀 젊었나 봐요. 저는 이제 좀 덜 젊어서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좋아했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럼 스님들은 자기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래서 낙산사에서 기도하니까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저 김낭자하고 저하고 좀 어떻게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이제 3, 7일을 하는데 아니 3, 7일 다 돼가는데 무슨 소식이 오냐면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간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시집가도 기다리는 남자가 있다는 설도 있는데 옛날에는 한번 그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이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이제 절에서는 저녁에도 저녁 종을 치거든요. 종을 땅 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땅 치면서 뭐 잠을 안 자고 막 기도하다가 종 치다가 종소리가 들리네. 그래서 종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그 남자가 그 홀레복을 입고 뛰어온 거예요. 절로. 스님 나도 스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저 도망왔어요. 저랑 같이 도망가요. 그래서 태백산으로 도망갑니다. 둘이 도망갔고 아기를 다섯이나 낳아버렸어요. 40년 살면서.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사설을 한데 갑자기 도망갔죠. 그러면 생활 기반이 없잖아요. 또 기술이 없죠. 옛날에는 오직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고 화전민밖에 없으니까 그 다섯을 먹고 키우려니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제 밥을 얻어먹으러 거지로 사는 거예요. 거지로. 그래가지고 15살 먹은 딸은 그 강릉 어디에서 굶어서 죽습니다. 길에 가다가. 굶어 죽는데도 묻지도 못해요. 힘도 없고 연장도 없으니. 그래서 두 부부가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요. 또 가다가 10살 먹은 딸아는 동네로 밥 빌어 먹으러 갔다가 개한테 물려가지고 피가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치료할 약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둘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다가 합의 보기를 거지들이 뭉쳐다니면 얻어먹기가 힘드니까 나눠서 다니자 해가지고 둘이 애기 하나씩을 여자가 두 명, 남자가 한 명 데리고 헤어지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헤어진다는 말이 가능한가요? 얼마나 그리워했잖아요. 서로. 그래서 함께 살기로 했는데 세상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헤어지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다가 딱 깼더니 아직도 종소리가 들리더라네요. 잠깐 종 한번 빵 치다가 졸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종소리가 아직도 여운이 있어요. 여운이. 그 짧은 순간에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40년. 여몽 한포요. 우리네 삶이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네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아니면은 공부하는 마음인가. 그래서 제가 스님 되고 나서 너무너무나 좋아한 시를 여기다 적어놨어. 이 시는 이제 고려 말 라옹 스님께서 지은 시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년도 알고 보면 잠깐 쌓이니 모름지기 세월을 등하니 말라 애써 수행하면 성불도 쉽거니와 이생에 잘못 굴면 업보복기 어려워라 죽음 문득 닥칠 때 누구 대신 시키랴 원래 부채는 제가 갚는 법 염나옹의 심판을 안 받으라면 조사의 그 관문 바로 뚫으라. 이거는 이제 우리 스님들께 남겨둔 시입니다. 100년도 알고 보면 잠깐 쌓여요. 40년도 잠깐 쌓이고 저의 세월도 잠깐 쌓이고 여러분의 오늘까지 세월도 잠깐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잠깐의 세월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늘 내가 누구인고 늘 자다가도 있나면은 그렇게 늘 공부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생에 도 닦기 좋고 다행히 메이카 있는 운사 만났고 또 이런 스님 만났고 그러니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는가.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아주 즐겨서 애우는 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오늘부터 애우시는 거예요. 백년도 알고 보면 잠깐 쌓이니 모름지 세월을 등하니 말라 애써 수행하면 상불도 쉽거니와 이생에서 잘못 굴면 업보복기 어려워라 죽음 문득 닥칠 때 누구 대신 시키랴 원래 부채는 제가 갚는 법 염나의 심판을 안 받으리면 조사의 그 관문 바로 뚫으라. 조사의 그 관문은 화두입니다. 화두는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게는 관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고라고 해서 그 명상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도구였죠. 도구. 도구. 그리고 100년도 잠깐 쌓이고 이 세상에서 잘못 굴면은 내가 지은 업이 더 많아져요. 특히 스님네들은 더 많아질 수 있죠. 왜? 신도님들은 시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스님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옛날 우리 제가 출가할 때는요. 스님들은 죽으면은 소가된대요. 왜 소가되느냐? 신도님의 시주를 받아서 먹었기 때문에 신도 집에 가서 서로 논갈아줘야 되고 평생 일해주고 죽으면 고기로 바쳐야 되고 가족은 북으로 바치고 사고를 바쳐 전부 다 그 빚값 푼다고 그래. 그래서 이 생에서 잘 못 굴면 업보복귀 어려워라가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꼭 스님들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들도 세상의 도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죽음은 문득 다가옵니다. 문득 다가옵니다. 이렇게 생생한 정신이 있을 때 이만큼이라도 걸어다닐 때 또 부처님 분 만났을 때 이 먹고 한번 해보고 나는 누구인고 라고 길을 걸을 때나 명상을 할 때 항상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염나의 심판은 이제 죄를 짓고 혹은 한편을 살다가 죽을 때는 누군들 죄가 없겠습니까? 누군들 다 말 못하는 죄가 있죠. 그 심판을 면하려면은 이 먹고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 그분하고 이제 알아채면 그래서 그런 이제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외워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자재 보살이라고 어떻게 말씀드렸죠? 어떤 수행자가 집중적인 명상을 행할 때 나락하는 존재는 물질과 정신으로 일시적으로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알아채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느니라 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출가해서 배우는 책이면 만반장불거여 유유없으시니라 만가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오직 내가 이 생에서 지은 엄만이 나를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아주 유명한 본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은 관자재 보살이 어떤 수행자가 깊은 명상을 했더니 나락하는 존재는 물질과 정신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늘 생멸 변화한다는 겁니다. 늘 죽고 살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 몸의 세포가 수없이 죽어가고 있고 새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저는 머리가 짧으니까 머리카락이 안 보입니다.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를 몰라요. 근데 불자님들이 다녀가시는 종무소 보면은 긴 머리카락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어때요? 빠지는지 모르죠? 그렇게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세포는 수없이 죽고 새로운 수포가 나타나고 또 그러면서 늘 생멸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죽음이란 멀리 있지 않으니 항상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재앙을 왜 건너냐. 자 여기 여러분 고액을 건넜다 그랬는데 이제 고액 고통과 재앙을 다 건넜던데 왜 재앙을 건넜을까요? 왜 재앙을 건넜을까요? 아 나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너무나 상처받고 집착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죠. 즉 아상 나락하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집착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혹은 내가 누구라는 그런 집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리자야 사리자는 공부 배우는 이여라고 하시면 돼요. 원래는 사리불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시지만은 우리는 현재 2500년 뒤에 공부하는 우리는 사리자여 할 때 공부하는 이여, 수행하는 이여, 우리처럼 배우는 이여, 배우는 이여, 배우는 이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물질과 공이 같다고 그랬네요.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자 물질은 눈에 보이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보이는 것이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이 존재는 육신도 50%의 영향력, 정신도 50%의 영향력으로 꽁꽁 쪼여져 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는데 뭐 예를 들면은 큰 사고로 몸이 많이 다치게 되면은 치료하다가 죽는 수가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물질이 너무나 훼손돼서 그래요. 물질이 너무나 훼손되어서. 또 뭐 정신적으로 어떤 큰 병이 오거나 정신적 질환이 오면은 정신이 황폐화되어서 또 사람이 제대로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원만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육신만 집착했어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늘 정신의 양식은 책이고 공부이고 명상이니까 정신의 양식도 늘 챙겨 드시고 또 이제 음식도 골고루 드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좋은 책을 소개받아서 나는 채식주의자의 의사다 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현대인들의 병에 대하여 전부 다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을 먹어서 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근거하면은 우리 인류는 700만 년 전에 바다에서 세포 하나로 출발한다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20만 년 전부터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류가 살아가는데 무려 여러분 20만 년이에요.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만 년.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긴 세월이죠. 근데 이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뭘 먹고 살았을까요? 과일, 뿌리, 채소 그런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고기는 먹기 힘들었어요. 왜 먹기 힘드냐? 토끼가 잡혀야 말이죠. 지금처럼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다른 동물이 잡아서 먹다 남은 거나 혹은 사자나 그것들이 먹다 남은 거를 조금씩 먹었지 거의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약 3, 40년 전부터 우리는 여러분 거의 고기를 매일 드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퇴근할 때 치킨 사가죠. 뭐 족발 사가죠. 그렇게 많이 먹으니 우리 몸이 병으로 다 바뀐다는 겁니다. 병으로. 그리고 또 저는요 과자를 먹으면은 바로 가려움증으로 나타나서 저는 제 책상 앞에다가 과자, 라면 먹으면 가려움증 써놨습니다. 아이스크림까지 써요. 아이스크림까지 못 먹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내 입에 먹기 좋은 거는 몸에 가서는 나쁘게 변화를 하는구나. 어떻습니까? 설탕. 설탕 얼마나 맛있어요? 먹으면은 나중에 당뇨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과 육체, 이걸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육신을 위해서는 너무나 고기라든가 그걸 많이 드시지 말고 나이가 드실수록 채식 위주로 하면은 좋겠다라고. 자, 그래서 우리 수행하는 이어, 공부를 배우는 이어,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다 이해하셨죠? 예, 물질과 정신의 세계를 골고루 균형을 맞추자 그렇게. 그리고 근데 또 나와요.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왜 또 나왔을까요? 왜 또 했느냐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물질, 우리가 물질, 공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르지 않다고 하니까 그런가 했는데 그래서 또 강조를 한 거예요. 강조.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고 또 물질이 곧 공이라니까 물질이 곧 공이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이 지금 살아있는 이 존재라는 것은 물질과 공해가 공으로 딱 뭉쳐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이해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또 물질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물질이니 그리고는 이렇게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느낌과 생각과 지어간과 의식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또 공부하는 이어 공부를 배우는 이어 이 모든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모양은 그거를 이제 공이라고 표현했네요. 왜 공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모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색의 이면에 공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도 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공한 모양은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 이 참 재밌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나는 것과 없어지는 거, 나는 것과 없어지는 거. 여러분 태어났죠? 자, 태어나신 분은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죽음을 감당해야죠. 또 있죠? 늙음을 감당해야죠. 또 있죠? 병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께서는 병이 오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왜? 어찌 태어난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프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픈 것은 왜 아픈 거예요? 공부하라고. 세월이 빨리 간다고 알려주려고. 그렇게 그래서 좋아지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바꿔야죠. 또 늙는 거 당연하다.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늙는 거는 우리 인류한테 더 건강하게 더 살게끔 해주는 숨어있는 비법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 그래서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그러니까는 자, 이 대목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여러분 허공을 생각해 보세요. 허공. 허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겨난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알 수가 없죠. 허공은. 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무수한 세월 뒤에도 있을 것 같아요. 허공은. 즉 여기서 어쩌면 공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반야신경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반야신경의 그 처음 그 부분을 그는 관자재부살 어떤 수행자가 깊은 집중적인 명상을 행할 때 나락하는 존재는 다섯 가지로 임시로 화합된 조합된 것이고 이 다섯 가지가 원래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홀연히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라서 이게 집착할 바가 못 되는 거를 알아챘더니 모든 고행으로부터 벗어났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시는가요? 네. 이제 우리가 처음에부터 바로바로 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타 연습도 오래 해야 되고 피아노도 오래 해야 되고 뭐든지 오래 하는 것처럼 오늘 이만큼 들은 것으로 우리가 또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시작.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자님 감사합니다. 도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